오늘의 선풀. 안녕하세요.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카카오페이 등록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베이블레이드 랜덤 부스트팩을 남는 만큼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시했던 랜덤 부스트팩 7번째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생 패기를 만났죠. 바로 맥시멈 가르다를 뽑았었는데요. 한국에도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한국에도 랜덤 부스트팩 7번째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팽이들이 들어있고요. 레어 팽이로 무려 맥시멈 가르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팽이를 무려 7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맥시멈 가르다를 하나만 뽑으면, 이미 맥시멈 가르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판을 하나 더 뽑고 싶네요. 두 개를 일본판과 한국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나오기를 바라면서 7팩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씩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맥시멈 가르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실루엣이 다른 팽이들보다 좀 큽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고 한번 까보도록 하죠. 자, 눕혀놓고, 자, 첫 번째 팩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가르다. 와, 자, 이전까지는 설명서와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검은 봉지에 쌓여있지 않아서 그냥 그것만 보고 어떤 제품인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확인할 수 없도록 전부 다 검은 봉지에 싸져 있습니다. 이거 뭐죠? 일단 레이어 만져보죠. 아! 아닙니다. 크지가 않네요. 맥시멈 가르다가 아닙니다. 한번 까보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거 이러다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발. 이게 레이어인 것 같거든요? 아닌데, 레이어가 일단 작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자, 일단 두 번째 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자, 세 번째 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가르다를 제가 아마존 일본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요, 거의 8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8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저도 이거 뽑아가지고 일본에다 갖다 팔아야 되겠는데요. 뭔가 약간 큰 거 같기도 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레이어가 큰데? 설마? 아, 진짜 설마? 오! 예! 우후! 대박! 금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방금 깔 때 보셨나요? 일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있습니다. 하지만은 레어 팽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하나가 더 있죠. 와, 역시! 아니네요. 갓 발키리네요. 결국엔 안 나오는 것인가? 오! 이번에 진짜다. 큼직합니다. 오, 진짜다. 확실히 큰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진짜다. 아까처럼 호들갑도 자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뭔가 고급스럽게 포장지가 하나 덧대져 있죠. 이거 나왔습니다. 이 세 개 하나도 안 들었다면 어떡하죠? 이야, 와, 이거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중복은 안 나왔는데, 네, 중복은 안 나왔어요. 중복은 안 나왔는데 점점 덧대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진짜 초조해. 하나는 나와야 돼. 왜 안 나오는 거야? 자, 맥시멈 가르다만 빼고 다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게 만약에 종류별로 들어있던 거라고 하면은 맥시멈 가르다 아니면은 요거 흰 색깔, 요거 빼곤 다 나왔거든요. 중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맥시멈 가르다일 것인지 아니면, 제발. 방금 거보다 조금 뭔가 큰데요?